안녕하세요. 세냐초나라입니다. 이 장마 비에 이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. 이 쓰러져 있는 나무에 이 버섯들이 달려 있습니다. 이제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. 더 자세히 보면은 갓 윗면이고 갓 밑면의 모습입니다. 이렇게 쪼개봤습니다. 속의 모습입니다. 이 버섯은 이렇게 장마 뒤에 바람에 뿌리가 약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줄기는 다이아몬드 무늬를 하고 있고 잎 뒷면을 보면은 은빛 색깔이 돕니다. 바로 은사시 나무에서 이렇게 기생을 하는 은사시 상황버섯입니다. 이 상황버섯은 약효가 좋아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귀한 버섯으로 칩니다. 이 상황버섯은 어느 나무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뽕나무에서 나는 것은 뽕상황, 또 자작나무에서 나는 것은 자작상황, 지금처럼 이렇게 은사시에서 나는 것은 은사시 상황 등 그 나무 명칭을 붙여서 이 상황버섯 명을 부릅니다. 이 상황버섯은 목질 진흙 버섯으로서 이것처럼 갓 모양 형태로 된 상황버섯은 갓상황이라고도 하고 또 편상황이라고 진흙을 발라놓은 것처럼 된 것은 이 두께로 자랍니다. 그것은 편상황이라고 부릅니다. 이 상황버섯을 손질할 때는 깨끗이 솔 같은 걸로 손질을 하고 끌이나 전전가위 같은 걸로 나무 붙은 것은 떼어내고 잘게 쪼개서 말려가지고 50 내지 100g, 즉 한 줌이면은 약 50 내지 60g 정도가 됩니다. 그걸 생수병 2리터에 붓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면서 약불로 반이 될 때까지 끓여서 냉장 보관해서 드십니다. 또한 이 끓인 것은 버리지 말고 재탕 삼탕을 합니다.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재탕 삼탕을 해서 새로 달인 것과 이렇게 섞어서 드십니다. 그 맛은 먹기도 편하고 특별한 쓴맛이 없고 은은한 그 버섯 향과 그 나무 향이 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 상황버섯은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고 간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 개선과 노화 방지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은사시 상황이었습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